자,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이제 신천지 이제 비유프리하고 이제 이 짝교리를 한번 아셔야 되는데, 신천지에서 이제 비유프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단에서 교주를 신격화할 수 있는 밑바탕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아까 신천지는 칠판 없으면 강의 안 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C를 딱 꿰서 여기서 칠판에 씁니다. C. 그리고 이꼴 하나 이것도 다 빼버려요. C 이꼴 말씀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칠판에 써놓는다는 거예요. C 이꼴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서 있는 C는 이제 말씀으로 풀어서 읽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게 이제 예레미야 31장 27절에 그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과 연결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게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거기서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씨 뿌리는 예언을 해요. 그 씨 뿌리는 예언이 과연 이 말씀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씨는 말씀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품어놓으니까 걔들이 이제 지금 막 이렇게 전도용으로 이렇게 배포하는 자료를 보면, 제가 갖고 있었는데 분실을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예레미야 31장 27절의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성취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게, 예언이 성취되려면 예언과 성취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주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탄생은 많은 것이 구약에서 예언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 그다음에 애굽으로 피난 가실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 그다음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 그다음에 부자의 그 땅에 장사될 건,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언이 예를 들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서울에서 태어나시면 예수님이 그게 구원자로 예언되어 있는 구약의 그 사람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언은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얘들 말씀대로 이 신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뿌린다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얘들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는 사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오늘 다루긴 할 텐데, 이렇게 기둥이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신천지를 받들고 있는 기둥.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 신은 말씀입니다 라는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그 예레미야 31장 27절의 예언과 마태복음 13장의 성취.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초등에서 계속해서 이걸 가르칩니다. 신은, 그러니까 애들이 노래를 불러요. 이걸 가지고. 어린 그 초등학생들이, 신천지에 있는 애들이 이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요. 이게 이 비유프리의 말씀을. 신은 말씀, 밭은 마음, 뭐 이렇게 계속 노래를 불러가면서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밭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이사야 5장 7절에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뭐라고요? 나무는 유다는 빼고 나무는 사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라는 이사야 55장 12절 가지고 나무가 어떻게 손뼉을 칩니까? 그럼 나무가 누굴까요? 나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나무. 예수님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나무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요. 장막은 하늘. 새는 영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비유프리 중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구름교리라고 있었잖아요. 구름교리. 그게 이제 그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새는 영. 자, 그 다음에 기성교회 목자, 전도자, 성도는 해, 달, 별.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면 애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 해달별을 아십니까? 물어봐요. 해달별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해달별이, 아니, 지들이 정해놓고서 우리 보고 아냐고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기성교회 목사님들한테 막 얘들이 도전장 내밀잖아요. 막 우리 공개 토론 하자. 그러고서 물어봐요. 해달별이, 목사님 해달별이 뭔지 아냐고, 그것도 모르시냐고 막 놀립니다. 지들이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얘들이 뭐라고 만들어놨냐면, 해는 목사. 기성교회 목사, 달은 전도사, 별은 성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달별이 떨어졌다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해달별이 떨어졌다는 건 기성교회가 폭삭 망했다는 거예요. 기성교회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해달별이 왜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성경을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건 봐야 되고요. 애굽은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봅시다. 이사야 31장 3절 갑시다. 31장 3절. 신약 천사 쪽. 신약 천사 쪽.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함이라. 자, 얘들은 성경의 문맥은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성경의 문맥은 전혀 중요치 않고 여기서 단어를 딱 꺼냅니다. 애굽.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은 누구래요? 사람. 자, 애굽은 사람이에요. 얘들은 그냥 이 성경의 의미는 그냥 애굽은 사람입니다. 이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며. 말은 뭐래요? 말은 육체라는 거예요. 말은 육체. 말은 육체고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왜 하냐면 자, 이거 봐요. 말은 육체인 거예요. 말은 육체인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 백마 타고 나타납니다. 백마 타고 재림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백마 타고 구름 타고 오시고서 백마 타고 나타나는 구절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말 타고 오신다는 건 예수님이 말 타고 온다는 게 말이 뭐라고?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육체를 들어서 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은 육체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애굽은 사람. 애굽은 사람. 이건 왜 뽑냐면 자, 이사야 폈으니까 19장 1절. 이사야 19장 1절. 이사야 19장 1절. 자, 이사야 19장 1절은 자, 애굽에 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어디에 임하세요? 애굽에. 자, 애굽은 뭐예요?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에 임해? 사람. 여호와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애굽에 임한다는 건 여호와가 사람에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19장 1절에서 여호와가 빠른 구름을 타고, 구름은 여기 보면, 구름은 뭐야? 영.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그러니까 영을 타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예언의 19장 1절의 말씀이 이게 언제 성취되는 거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잖아요. 그거의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나요? 아, 예. 그러니까 자, 걔들 말 다시 한번 천천히. 자, 여기서 아까 이사야 31장 3절에서 애굽은 사람이라고 뽑아냈잖아요. 그 단어를. 그리고 말은 육체로 뽑아냈고 그다음에 구름은 영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19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다라는 이 이사야 19장 1절의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가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가 아까 비둘기 뭐라고 그랬어요? 비둘기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비둘기. 여기 있잖아. 비둘기가 그 예수님에게 임하는 그 장면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임한다는 이 19장 1절의 말씀이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구름이 뭐야? 구름이 영이잖아. 영으로 오셔서 한 육체, 말 타고 오신다고 그랬잖아, 계시록에. 말 타고 오시니까 한 육체인 자기 교주에게 영으로 임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성경적으로 이걸 맞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 폈으니까 이사야 19장 1절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대한 일곱 번째 그 예언의 대상으로 애굽을 심판하는,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스라엘 주변에
사람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19장 1절에서 애굽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애굽이 어디예요? 애굽이 우리가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이란 말이죠. 그 애굽을 사람으로 표현하는 그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제 그 이후에 바로 성취가 되죠. 이 말씀은 이게 뭐 2000년 후에 와서 성취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31장 3절에 가면 애굽은 신이 아니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도움을 구하러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애굽을 의지해서 자기들이 신변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니까 걔들 의지해봐야 의미가 없다. 여호와가 한 방에 치면 다 날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이 이제 강성한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들은 육체지 영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처럼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과 말을 신뢰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데 문맥의 의미는 싹 빼버리고 애굽은 사람 말은 육체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게 성경이 제대로 풀리겠냐고요 이게 그쵸? 예? 코미디죠 코미디인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들은 칠판을 이용하는 게 그 밑에 성경 구절은 안 본다니까요. 성경 구절을 못 보게 칠판을 이용해서만 본다는 거예요. 자, 그 웃긴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이렇게 풀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자, 천국은 마치 자기 밭. 밭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 그러니까 성경의 이 구절을 다 이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왜 우리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가서 데모할 때 이 씨반 나무새라고 막 외쳐요. 씨반 나무새 이렇게 우리 데모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게 바로 그 비유풀이에 대한 그거를 갖다가 그 풍자한 거예요. 얘들은 이제 씨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밭은 마음. 그 다음에 나무는 사람. 새는 영. 이렇게 하니까 이걸 풀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이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보냐면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겨자잖아요. 겨자. 핵심은 겨자란 말이죠. 처음에 이렇게 작은 것인데 겨자의 의미는 하나도 없이 어떻게 푸냐면 자 풀어보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밭에 받는다 했으니까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이 씨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이 나무는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성령이 와서 임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으로 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그러니까 신천지에 와서 성령이 와서 신천지에 와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건데 이 겨자는 어디 가서 겨자는? 겨자가 제일 중요한데 겨자가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성장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때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나 또는 작은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전 세계로 확장돼서 커질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지들 말대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으로 받고 나서 지네 교회 와서 신천지 와서 거듭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이게 이걸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씨반 나무새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의미가 본질적인 의미가 완전히 왜곡이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볼게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라 여호와의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라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함으로 임한다라고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취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구름은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볼게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게 이제 구름 교리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 신약 186인가요? 네, 186
다 같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구름이 어떻게 한대요? 보이지 않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름의 그 기능을 그 상징해서 영, 구름은 영이라고 아까 비유풀이를 했으니까 그러면 영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게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천지 애들은. 그러니까 구름을 영이라고 한 것은 이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으로 영이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가신 그대로 내려오면 다시 몸을 갖고 오시잖아요. 몸을 갖고 오는데 그렇게 오면 자기 교주가 재림 예수라는 얘기가 안 통하잖아. 영으로 은밀하게 와야 우리 교주한테 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으로 구름은 영이고 영은 보이지 않게 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구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해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는 천군 천사와 함께 자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그 구름이 그 구름이 아니죠?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예수님이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시게? 영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이거 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영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재림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0절,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렇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하는 걸 영으로 오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다. 아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계시록 19장 11절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하므로 말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육체를 들어 예수님이 육을 들어 역사한다는 것이므로 아까 말들은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마 타고 오시니까 육을 들어서 육의 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고 계시록 19장 11절에 같이 재림 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고 그 말은 곧 육체를 뜻함으로 근거성 육체를 뜻함으로 근거성부도 딱딱 이렇게 넣어놔요. 딱딱 넣어놓으니까 성경적이잖아요. 재림 예수는 한 육체를 택해서 그게 누구예요? 이만희 교주죠. 육체를 택해서 영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곧 그 영이 들어간 육체가 예수님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신천지식 비유풀인데 여기서 이제 저는 늘 이걸 갖고 공격을 해요. 이게 제일 좋은 건데요. 제가 이제 공개 토론한 게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지금 신천지 강사하고 이제 신천지 총무하고 이제 공개 토론한 거 두 개가 올라왔는데 그거 보시면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거 들어보시면 얘들은 예수님은 재림 예수가 아니에요. 이만희 교주가 재림 예수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 재림 예수의 영이 니네 교주한테 임했다며. 근데 왜 재림 예수가 아니야? 재림 예수의 영이 임했다며. 그러면 재림 때 오는 예수님은 다른 영이 또 있는 거야? 그건 아니래. 그건 아니랍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 니네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신다는데 와서 니네 교주한테 임하면 재림 예수에 임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재림 예수지.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랍니다. 왜냐면 재림 예수라고 하면 왠지 사이비 같잖아. 왠지 사이비 같으니까 재림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재림 예수 아니랍니다. 때려 죽여도.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려요. 예수님은 어떻게 깎아내리냐면 예수님도 원래는 예수라는 한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 이사야 19장 1절에서 여호와가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는 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성취되듯이 예수님이 여호와에게 임한다라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게 임함으로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됐듯이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신천지 강사 그때 저랑 공개 토론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 한 육체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됐듯이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이긴 자인 것이지 재림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교리예요. 제가 만약에 재림 예수의 영이 저한테 오면 내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긴 자가 되는 거 얼마나 무서운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원래 태초부터 우리가 이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성육신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다시 몸으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오시는 것인데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사도신경 할 때 교회 예배드릴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사도신경 하잖아요. 우리 저희 교회도 하잖아요. 사도신경. 거기 보면 사도신경에 뭐가 나와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몸의 부활과. 그 몸의 부활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하죠. 이렇게 영으로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한다고 할 때 그 영으로 부활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멘하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몸의 부활을 고백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영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몸의 부활을 몸을 덧입는 거예요. 몸을 덧입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44절에 보면 스피리추얼 바디. 그러니까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는 게.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육체가 그러니까 썩어질 것으로 심고 새로운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덧입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바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펴놨잖아요. 거기 11절 한번 보시면 11절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가 부활하셔서 몸으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생선도 구워 잡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와서 만져보라잖아. 살과 뼈를 만져보라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본 그대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영으로 온다는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했으니까 몸으로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참담하게 왜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반증을 해볼게요. 자, 재림 때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가신 그대로 지금 사도행전 1장 11절 있죠? 그렇게 돼 있고. 자,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참 가관이에요. 이사야 31장 3절에서 현대어 성경은 말들은 육체, 아까 육체라고 했잖아요. 말들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로 보면 이 말들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니까 의지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말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만이 육체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만이 고깃덩어리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말들은 육체요 할 때 이 고깃덩어리라는 표현은 짐승, 새, 물고기 다양하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다양하게 이 육체를 고깃덩어리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깃덩어리에 뭐 예수님이 임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체의 부활하신 몸을 갖고 오신다는 거죠. 자, 얘들이 비유풀이 하는 건 이거는 재미로 한번 보세요. 재미로. 이거 웃겨요. 이가야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런 성구가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 포도원은 뭐냐? 포도원과 여우는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천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포도원은 이사야 5장 7절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므로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여우는 에스겔서 13장 4절에 여우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므로 포도원의 여우를 잡으라 하는 말씀은 오늘날 거짓 교회 목사를 잡으라는 말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신천지에서. 그리고 무엇으로 잡느냐? 막대기는 입의 막대기 곧 말씀이라 이사야서 11장 4절에 말씀으로 거짓교회 목사와 싸워서 그 목사를 때려잡아라. 이게 바로 아가서 2장 15절의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비유풀이를 하면 엉뚱한 성경 구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 더 코미디라 볼 것도 없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이거는 이제 신천지의 핵심적인 교리 중에 교리.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제가 예레미야 31장, 이제 일단 31장 27절로 갑시다. 27절인데 잘못 썼네. 24절로. 예레미야 31장 27절. 자. 예, 37장 27절. 1102쪽. 1102쪽. 31장 27절. 네, 저거 잘못됐어요. 31장 27절. 예, 27절. 예. 31장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에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알곡을 갖다가 추수하려고 그렇게 기성교에 들어와서 막 추수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연결된 건데요. 31장 2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두 개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씨는 예수님의 말씀, 짐승의 씨는 거짓 선지자의 말씀. 이 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뿌렸다는 겁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 초림 때 성취됐는데 언제 성취되느냐?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알곡과 가라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시대에 그걸 추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예언되어 있고 초림 때 예수님이 실제 뿌렸으니까 이제는 추수하는 자기들이 알곡을 추수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기본적인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의 뿌려졌던 그 씨가 기성교회는 가라지고 자기들은 신천지에 알곡 같은 알곡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씨는 거짓 선지자의 씨고 자기들이 받는 씨는 사람의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이분법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사람의 씨를 받을래? 짐승의 씨를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들은 사람의 씨고 우리가 매일 듣는 성경 말씀은 짐승의 씨인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예언과 성취인지를 한번 볼게요. 예언과 성취라면 아까 얘기했지만 예언한 대로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씨 뿌리는 주체도 동일해야 되고 이 성취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째, 씨 뿌리는 주체가 같은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뿌린다고 했을 때 이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씨도 여호와가 뿌리고 짐승의 씨도 여호와가 뿌려요. 그죠? 자, 여기 손을 이렇게 대시고 마태복음 13장 24절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13장 24절로 신약 21초 자 2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요. 그러면 가라지는 누가 뿌려요? 원수. 근데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다 뿌리는 건데 왜 성취될 때는 좋은 씨는 예수님이 뿌리고 가라지는 막 원수가 가서 뿌리냔 말이에요. 이게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뿌리는 주체가 다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할 때 여기서 예레미야 31장 21절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씨가 아까 얘기했죠. 씨는 뭐라고 해서 신천지에서 씨는 뭐라고요? 말씀. 근데 여기서 씨가 말씀인지 볼게요. 씨는 이 예레미야 31장의 이 구조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던 앞에 귀절에 이제 너희를 심판하고 나서 너희를 구원한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장이에요. 31절에서. 그러면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는 건데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짐승에 있어 이 짐승이 신천지는 짐승이면 다 나쁜 거예요. 다 나쁜 건데 여기서 짐승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게 베헤마라는 단어, 베헤마. 그러니까 레메스라는 단어와 베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레메스는 사악한 짐승을 쓰는 단어고 베헤마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축이에요. 가축.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을 번성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절을 보면 알 거예요. 28절에 보면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고 전복하며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사람과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이미 너희들이 그렇게 폐역해서 너희들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고 심으리라. 그들을 세우고 심는다는 것은 사람과 짐승을 다 포함하잖아요. 사람과 짐승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번성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씨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는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손. 씨가 말씀이 아니고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손. 그러니까 후손을 번성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씨는 그 진리의 말씀, 짐승의 씨는 비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이거를 사람의 씨는 지들 말씀, 그 다음에 짐승의 씨는 기성교회의 말씀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데 예레미야 31장 27절하고 문구하고 전혀 맞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31장 예언의 성취가 그렇게 맞지 않는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동안에 내려졌던 그 예레미야서 21장 6절에 보면 그동안에 내려졌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이제 다시 사람과 짐승을 땅에서 없애지게 하셨는데 그걸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레미야 21장 6절에 보면 아까도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람의 씨가 예수님이고 신천지라면 자 사람의 씨가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던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 뿌리 뽑으며 무너지며 절망시키고 멸망이 된 적이 있나요? 신천지의 말씀이 언제 그렇게 구약시대에 무너진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꼴 예수님 신천지라고 하면 이 말씀이 그 다음 구절을 보지 않기 때문에 다음 구절하고 문맥이 전혀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짐승의 의미도 짐승을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히브리어로 레메스가 아닌 배의 말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역대하 3장 15절에 보면 짐승이 모두 배의 말을 써서 이 짐승을 가축의 의미로 봐야만 너희들에게 축복을 내린다는 의미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씨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요. 여러 표현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후손을 뜻하는 것이지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뿌리는 주체가 달라서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때려 죽여도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뿌리는 주체가 다르잖아요. 그렇고 자, 덧뿌리고 갔다는 의미는 이미 뿌려진 씨에 한번 누군가를 더 덧입혀서 뿌리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로 그 두 개의 씨가 처음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이 가라지는 원수가 와서 덧뿌리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뿌린 게 아니라 와서 나중에 덧뿌리고 간 거니까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다라는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27절은 이미 역사적으로 70년 후에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5장 17절에 11절에 가면 70년 후에 이게 성취될 거라고 나와요. 70년 후에. 그러니까 이미 이건 역사적으로 70년 후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진짜로 회복시켜지는 역사가 70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을 근거로 해서 기성교회 추수하러 가야 된다는 그 신천지 알곡 추수하러 가야 된다는 주장은 일단은 전제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단은 얘들을 이제 실제 그 전도 동영상 보면 기성교회는 우리의 밭이죠? 라고 하면 아멘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단은 이제 밭을 교회라고 비유풀이를 해서 아까 비유풀이에 밭은 교회라고 얘기, 마음 또는 교회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밭을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에 이제 뿌려놨으니까 침투해서 추수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13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풀어줘요. 그런데 세상에는 안 가고 기존 기성교회만 와갖고서 자꾸 이게 추수하러 간다고 하는데 거저먹겠다는 거죠. 지들이 가서 전도해서 가서 데리고 가든지. 그런데 꼭 기성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다 된 밥 그냥 주워먹겠다는 심포잖아 이게. 근데 밭은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해줬는데도 자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상한 애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마지막 때까지 심판 때까지 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가라지 뽑다가 괜히 알곡까지 뽑힐까봐 예수님이 마지막 때까지는 내비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종말적으로 의의를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실 것이지 신천지와 같이 마지막 날이 아닌 때에 추수하러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0절과 계시록에 함께 보면 알곡은 예수님이 가라지는 천사를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계시록에 보면 알곡은 예수님이 계시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알곡은 예수님이 추수하시고요. 가라지는 천사가 거둬서 태웁니다. 그렇다면 신천지는 가라지만 추수하러 다니고 있는 거죠. 이 계시록 이거 얘기하면 막 뒤집어져요. 얘들 눈이 막 이 계시록 보여주면서 가면 야 알곡은 누가 추수하냐 예수님이 가라지는 천사가 그럼 니네는 가라지만 추수하고 있는 가라지만 이렇게 신천지는 가라지만 추수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성립이 되려면 차라리 재림예수라고 하든지 재림예수하고 지들이 추수하는 게 알곡이 될 수 있는데 재림예수 아니라며 재림예수 아닌 사람이 추수하면 가라지지 뭐요 차라리 재림예수라고 하든지 차라리 사이비 소리 들으면서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재림예수라고는 안 한다니까 때려주기도 그렇다는 거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 그리고 이제 얘들이 이제 말씀의 짝교리로 하는 게 이사야 34장 16절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것이 이것을 들여서 말씀에는 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경 구절은요
에돔 시내를 여호와가 멸하시고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해서 들짐승 부엉이 솔개들이 각각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인다는 의미를 쓴 것이지 이게 말씀에 짝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닌데 이성결 구절을 가지고 말씀에 짝이 있다라는 성경 구절로 쓰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은 앞뒤 문맥을 보면 에돔 시내를 여호와께서 싹 멸하시고 사람이 안 사니까 이제 뭐가 와요? 들짐승, 부엉이, 솔개 얘들이 짝 지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때 짝이 없는 게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말씀에 짝이 없는 게 없다 해갖고 꼭 말씀을 찾으려고 그래. 구약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이룰 것이다 이루었다 이룰 것이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에 짝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짝교리를. 근데 말씀에는 예언은 당연히 성취가 있죠. 예언은 성취가 있지만 예언이 아닌 다음에 무슨 뭐 짝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말씀의 짝을 그렇게 엉뚱하게 가는 것이죠. 자 이제 이거는 되게 쉬운 거예요. 모략교의 얘들 신천지 애들이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하면서 쓰는 성경 구절이 이거예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오. 로마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이 3장 7절 말씀 다음 절만 읽어보면 이 말씀이 틀리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7절.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똑 떼어가지고 이제 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뭐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게 8절에 보면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를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이 정죄받을 것이 마땅하다. 자,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 참되심이 더 풍성하고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해서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자기들을 비방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놈들 이런 놈들이 다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신천지들 다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략 걔들은 이제 이걸 모략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략은 히브리 원어로 애짜라고 표현해요. 애짜. 애짜인데 히브리는 이건 계획 또는 조언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이런 좋은 뜻으로 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29절 기묘라고 표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 18절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영역을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람을 모으시는 그런 분이셔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거짓말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이 있고요. 거짓말쟁이는 사단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거는 신천지 애들 지들도 써먹어요. 이건 지들도 쓰는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과 모략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과 모략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천지 홍보물에도 동일하게 이걸 쓰고 있음에도 그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포장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참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략을 써야 하는 것이라면 이마리 총회장도 현재 모략을 쓰고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쁨받아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모든 신천지인들은 하나님께 이쁨받기 위해 모략을 쓰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총회장이 이쁨을 받으려고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할게요. 이게 이해 가요? 그러니까 지들도 모략하는데 지네 총회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쁨 받으려면 얼마나 많이 거짓말 해야 될 것 같아 애들 성도들에게. 그죠?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배멸구. 아까 얘기했지만 벼멸구는 아니에요. 배멸구. 배도 멸망 구원의 노정 순리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졌다. 자 이것은 이제 신천지의 실상 교리하고 이어지는 교리예요. 실상 교리. 아까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2000년 후에 대한민국 과천 땅에서 이루어질 신천지의 그 실제적인 일을 미리 환상으로 보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배멸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배멸구가 배도멸망 구원의 노정순리에 따라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고 이 시대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근거 성문인데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걸 성경 구절을 기초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경을 일곱 세대로 나누어서 인간의 시조는 아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많은 사람 중에서 언약의 목자 아담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택함 받은 목자가 있으려면 아담이 첫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얘들은 왜냐하면 아담부터 시작했는데 사람이 있어야 택함을 받죠. 하나밖에 없으면 무슨 택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첫 사람이 아니겠죠라는 그 창세기의 미혹에 대한 것이 여기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첫 사람, 여러 사람 중에 아담이 택해졌고, 아담이 배도 멸망해서 언약자인 노아로 세워졌고, 노아가 배도 멸망해서 아브라함이 세움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 후손이, 후손들이 배도하여 멸망해서 모세를 세우고, 모세의 후손이 배도하여 예수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후에 현재 교회가 타락해서 멸망하고 새 언약의 목자인 자기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 되시고 창조 되시는 예수님을 이 언약의 목자와 동일선상에 쫙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여기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우에 계셔서 이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그 모형으로 미리 보여줬던 분이지 여기 동일선상에 언약의 목자들의 동일선상이 이렇게 이어지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위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못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늘 가리키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못하는 게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 물어보면 그 여름 성경학교 가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성부 하나님만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누가 만들었대요? 이 우주 만물을 예수님이 만들었대잖아요. 예수님이. 물론 삼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그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점을 부각해서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제 만드시고 성령님과 함께 만드셨지만 실제 신약 성경에서는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었다는 그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성도는 그 고백을 못 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성부 하나님을 끌어내리기는 이단 사이비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크신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좀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만만하거든. 끌어내리고 지가 그 자리에 싹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올라가는 거죠.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딱 그 얘기가 딱 나와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딱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싹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증을 해볼게요. 예수를 제외하고는 언약의 목자들이 구원자라면 그들이 다른 구원자를 기다리거나 믿거나 기다릴 필요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이 구원자니까. 이 구원자의 개념이 이들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일 수는 있었지만 이들 스스로가 구원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 이거 중요한 성구니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59절 160, 신약 160. 자, 자, 이게 50, 저희가 53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먼저 계신 분이죠. 태초전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선제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밑에 유대인들도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거늘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봤다는 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를 자기가 스스로 선제성을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기다렸대요? 예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기다렸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 자, 갈라디아 3장 8절에 가면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 때부터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갈라디아 3장 8절 볼게요. 갈라디아 3장 8절. 3장 8절 신약 304 같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답니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게 됐을 때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면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아브라함은 한참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불러내시잖아요. 불러내시고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준다는 이삭 너에게 씨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는 것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도대체 뭘 믿어서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거기서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로마서 4장에서는 성경의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15장 6절이 뭐냐면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 자손을 자손 준다는 그 믿음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다라는 게 로마서 4장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중에서 우리가 구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믿음은 아들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그 많은 믿음 중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믿은 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한 씨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약속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도 이미 있었던 그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아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면 2000년 전에 오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 뭐 어떻게 이렇게 막 턱을 내밀면서 얘기하죠. 어떻게 구원 받냐고.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받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낸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영적 의미로 이해하면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가 불러내셔서 그 한 아들을 주겠다 하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던 그 아브라함이 근데 실제로는 예수를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기다렸고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미 경험한 이후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쭉 나오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쭉 다 언급을 해요. 아브라함, 노아, 모세, 아브라함 다 얘기를 하는데 이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복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멀리서 바라보고 기다렸던 사람인데 우리는 그 예수를 가슴속에 우리 마음속에 너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우리가 훨씬 더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11장에서 그 어마어마한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 있는 우리가 세례 천국에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세례 요한은 부활 예수님을 코앞에 놓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마지막 선지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선지자보다 천국에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사니까 우리는 훨씬 더 복되다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자들은 언약의 목자인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5절에 가면 모세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세도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한참 앞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요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로로 자기 생명만 건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천지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노아는 언약의 목자입니다. 언약의 목자이기 때문에 일반 목자가 아니에요. 얘들이 받는 이 노아가 받는 영은 일반 성령이 아니고 지금 신천지 이마리 교주가 받았다라는, 그래야 언약의 목자 이 순서대로 나갈 때 저하고 연결될 거 아닙니까? 이마니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 노아가 받았다는 영은 그냥 영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 정도는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받은 사람도, 그거 받은 사람도 자기 공의로는 뭘만 한대요? 자기 생명밖에 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니가 설령 언약의 시대별 구원자로 노아와 같은 선상에서 자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자기는 자기 생명밖에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 에스겔 14장 14절에 의하면. 그죠? 딱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봤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따라서 설령 이땡땡이 설령 이 시대의 새 언약의 목자라 하더라도 다른 언약의 목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공의로는 자기 생명밖에는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 계시록 14장 6절에 가면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것이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대심인데 이 복음이 영원하지 않고 이 시대에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데, 구속 언약은 삼위 하나님 간의 약속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대속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구속 언약이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태초 전부터 이미 있었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건 도중에 바뀔 수가 없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영원하지 않고 갑자기 구원자가 바뀔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바뀌어버렸죠.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없는데 이 땡땡이가 언제 십자가를 진 적이 있고 오히려 언제 십자가를 진 적이 있고 좋은 거는 다 자기가 처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혜사도 자기만 받았다고 나머지는 찌끄리기 주잖아. 다 찌끄리기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성도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을 잘 보면 배도자가 곧 멸망자예요. 배도자 따로 멸망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건 이어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고 배도자가 곧 멸망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에서 이어지는 교리가 세례 요한 배도 교리예요. 근데 이것도 엄청 중요한 교리인데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1장에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일곱 교회 편지에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끝까지 그래도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해서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위로의 말씀을 쭉 지나고 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여자가 아이를 낳고 여자가 그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가 이제 여자가 도망을 가요. 그 광야로 도망가는 그 사건이 나타나는데 신천지는 이 모든 사건들이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계시를 받아야 돼요. 계시를 받고 둘째는 계시 받아서 이 계시 받은 대로 일곱 교회 편지를 해야 돼요. 일곱 교회 실제 편지한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곱 교회 실제 편지를 보내는 게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12장에 가면 이 이만희 교주가 나타나기 전에 지금 신천지의 정식적인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잖아요. 이게 새로 나타난 성전이에요. 이 이전의 성전에 그냥 증거장막 성전, 그러니까 증거가 아니라 장막 성전이라는 성전이 있었어요. 이게 거기에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유재열이에요. 유재열. 그러니까 유재열이라는 담임 목사가 있고 유재열이가 배도를 해서
오평호라는 멸망자한테 멸망을 하고 자기가 오평호랑 싸워서 이긴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재열이라는 한 인물이 있고 유재열이 누구냐면 싸이시 장인어른이라는 거 세간에 알려졌어요. 유재열 씨가 있고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오평호가 나타나서 이 장막성전을 멸망시켜서 이삿교회로 바꿨거든요. 이게 배도와 멸망의 실상이고 이 오평호와 자기가 싸워서 자기가 이겼다. 그래서 이긴 자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똑같이 얘기하려면 자 장막성전이 있었어요. 장막성전이 있고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장막성전이 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노정순리로 가려면 예수님 때를 또 언급해야 돼요. 똑같은 노정순리를 예수님 때 언급해야 되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이 배도자가 돼야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나타나지 않으면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길레비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레비 사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미리 나타나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를 얘들 얘기하는 등불 이론이라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등불 이론. 등불 이론으로 인해서 등불이 먼저 나타났는데 그 등불이 실제로는 장막성전이 유재열이 배도했으니까 세례 요한도 그럼 등불인데 배도를 해야만 예수님이 나타나고 똑같은 노정순리로 자기들이 나타나야 되니까 이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만들지 못해서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무조건 배도자로 만들어야 돼요. 얘들은 교리상.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배도자인지 한번 같이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배도해서 서기관 바리새인이 멸망자가 됐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나타났는데 이 똑같은 노정순리로 노정순리라는 단어를 신천지에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노정순리로 유재열이 장막성전이 나타났는데 그게 배도자가 됐고 오평호가 멸망자가 됐고 이만희 교주가 구원자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노정순리를 위해서 세례 요한은 배도자여야만 합니다. 배도자여야만 합니다. 자, 논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11장 넘어갈게요. 자,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제 11장 2절부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11장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자 의심했다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이렇게 의심했다. 첫째 배도의 근거 11장 3절에서 의심했다. 두 번째 11장 7절에서 자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요한에 대해서 말씀한답니다. 요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평가에 보건대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후단에 가면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성경 구절 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크기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자 천국에서는 크기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 천국 중에 이렇게 나눠놓은 천국 중에서 가장 꼬레비 있는 사람이 있죠. 꼬레비 있는 사람보다 세례 요한이 작어. 그러니까 천국을 딱 나눠놓으면 천국에 있어요? 아니면 천국에 없어요? 세례 요한은 천국에 없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 세례 요한보다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결국 천국에 없다는 얘기예요. 11장 11절. 이게 성경 근거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과 세례 요한을 한 통속으로 취급을 하는 조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너희 제자는 안 하냐 이렇게 해서 마치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을 한 통속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서 요한이 남의 가정 문제 간섭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남의 가정 문제 간섭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배도했다. 이게 이제 성경적 근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반증해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3절 의심 자 의심의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물어봤다고. 이게 물어, 이건 의심도 아니에요. 이건 물어본 거죠. 오실 그,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면 다 배도한 건가요?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는 구원 못 받았습니까? 도마가? 의심이 가장 많은 도마도 구원 받았다는 건 신천지도 다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했다고 구원 받지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1장 5절에서 이게 이제 이건 그러니까 그거 볼게요. 이 같이 성경 아까 본 구절에서 자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오시리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이렇게 전하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작성된 배경 그리고 작성된 역사적인 상황을 무시해서 성경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말씀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늘상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이사야 35장 4절과 6절 가서 볼게요. 이사야 35장 4절 6절 구약 1008조 35장 4절 35장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주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때 맹인들이 눈이 밝힐 것이며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의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하는 자의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자,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지금 11장 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으며 자 구약에 예언하신 오신다는 하나님 그 위에 바로 9절에 하나님이 오사 속히 너희에게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 그 오신다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전해주라 얘기하니까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은 세례 요한은 이 말을 딱 듣고 아 오신다는 하나님이 당신이다라는 것을 알았겠어요 뭐라겠어 금방 알았겠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내가 이사야에서 예언한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은 당연히 아 하나님이 당신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7장 17절은 이건 너무나 코미디예요. 자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러 광야에 갔다냐? 뭐 저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무엇을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나가냐? 선지자를 보러 갔더미냐? 옳다. 그는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이 선지자보다 더 큰 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냐? 아니다. 이러냐? 아니다. 이러냐? 옳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을 갖고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앞에 절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자식을 사랑할 때 야, 아빠가 무슨 깡패냐? 아빠가 무슨 뭐 도둑놈이야? 아빠가 그냥 네 아빠잖아 아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내가 깡패냐 내가 도둑이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냐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빠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아들한테 화날 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때 이런 구조잖아요 구조 자체가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다고 세례 요한이 막 흔들렸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만 드렸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큰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큰이다. 이거는 우리가 히브리서하고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잘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오직 마지막 선지자인데 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바로 죽은 이 시대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천국을 그러면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부터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천국은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럼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병렬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자체를 언급하는 것조차도 아주 죄악시했던 하나님을 굉장히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탄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해서 바뀐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를 한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 도래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나라는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누가복음 17장 갈까요? 누가복음 17장 17장 20절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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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장부터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대속사역이 끝나서 사탄 마귀가 멸해지고 비로소 부활해서 승천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히브리 기자들은 믿음의 조상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훨씬 더 복되고 그 가장 복되다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크다는 세례 요한보다도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인게 천국에 있는 우리의 그런 상황이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우리를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가면 신약 364쪽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쭉 하면서 거기서 이제 아벨이 나옵니다. 그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세를 드림으로 해서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7절에 노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으로.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이삭과 야곱이 나와요. 그리고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은 누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본향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약속을 받지 못한, 증거는 받았을 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39절에 이 사람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이렇게 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는 그 본향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걸 바라보면서 늘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천국을 사는 삶이 훨씬 더 복되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엄청난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천국을 딱 나눠서 제일 작은 자보다 밑에니까 천국 못 갔다? 이거를 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 이전의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보았을 뿐 보고자여도 직접 못 봤으나 옛 아담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아까 마지막 아담 나왔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생전에 보았으나 부활은 보지 못했는데 마지막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옛 아담의 세례 요한과 달리 부활하신 주님을 천국으로 이 땅에서 직접 누리고 살고 있으므로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성경 구절인데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처참하게 요한복음 3장 26절에 요한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그는 흥하여 갖고 나는 쇠하여 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극히 높였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무슨 배도자겠어요. 근데 이건 마찬가지네요. 이건 이만희 교수도 마찬가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재림 예수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도 똑같이 이것 따라서 아마 고백했나?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백은 이렇게 하는데 뒷부분이 들리네요. 뒷부분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더니 이만희 교수 이따 동영상 볼 건데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차이가 생기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자,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 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한통 속으로 해서 우리는 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너희 예수의 제자는 안 하느냐라고 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한통 속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했던 생활인 금식과 기도를 왜 예수님은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거지. 그거를 한 예를 들어 야 나와 이만희는 뭐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랑 이만희랑 한통 속으로 해서 내가 신천지란 얘기랑 무슨 말이 말도 안 되네. 아주 말도 안 나오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근데 그거는 참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이 죽을 때 그 헤롯 왕을 꾸짖으면서 이제 그 죽었는데 그게 이제 남의 가정 문제에 껴들어서 죽었다. 그러니까 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윗이 바세바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꾸짖었는데 이것도 남의 문제, 가정 문제를 간섭한 것입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을 사랑하는 것을 꾸짖어서 엘리야가 남의 꾸짖었는데 이때도 엘리야가 남의 애정 문제에 끼어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마땅히 이스라엘 왕에게 해야 할 일들을 한 거죠.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당신은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일로 꾸짖어서 결국은 이 일로 죽었는데 그러면 이게 남의 가정 문제에 끼어드는 게 아니라 선지자로서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왕의 범죄를 선지자로서 고발한 거지 남의 가정 문제에 끼어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을 놓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 목숨을 내놓고 직언을 한 걸로 보고 어떤 사람은 남의 가정 문제에 끼어들여서 가정 파탄을 냈다고. 이게 진짜 참.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은요. 주후 80년에서 90년에 저술됐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진 건데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쓴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요한복음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평가하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야 예수님이 얘를 배도자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그걸 깜빡 잊어먹고 이렇게 썼겠어요? 자 누가복음도 주후 60년에서 62년경에 저술이 됐어요. 그러면 누가가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들었을 텐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 세례 요한을 평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배도자라면 이렇게 평가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가장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세례 요한 죽고 난 다음에 평가한 거 이거 뭐 이거 하나면 그냥 사실 깨지는 거 이거 하나면 자 마태복음 21장 직접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직접 한 평가 이거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5쪽 자 이 마태복음은 그 아까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부터는 계속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쭉 쓰여졌어요. 시간적 순서에 쓰여졌는데 이게 마태복음 지금 21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죽어요. 14장에서 죽고 나서 21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도들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가르치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네가 무슨 권한으로 와서 이 말씀을 가르치느냐 하니까 예수께서 가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지 알려주겠다 하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라 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 하늘로부터 왔는데 그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선지자로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신망이 두터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니이다 이렇게 예수께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것이라 왜 그러냐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은 야 너희들은 세리와 창녀보다도 못해 임마. 세리와 창녀도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의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을 믿었거늘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믿었거늘 너희는 세례 요한의 한 말을 너희는 끝내 믿지 않아서 너희들은 의에 들어온 세례 요한은 그리고 아까 백성들의 많은 신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얘들도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대답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뭐야? 예수님의 평가는 이 세례 요한은 의의 도로 왔거늘 너희가 어찌 그를 믿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들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죽은 세례 요한을 평가했는데 감히 어떤 놈이 배도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신천지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죠? 네. 자, 일단 두 번째 휴식은 여기서 갖도록 하겠습니다.